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의 공격에 맞서 전쟁을 수행 중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해 공화당 안팎에서 비난을 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플로리다 웨스트팜 비치에서 열린 집회에서 2020년 1월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제거 작전을 거론하면서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돌연 공격 불참을 통보해 놓고 나중에는 공을 챙기려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하마스와 연대하는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놓고 매우 똑똑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공화당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서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